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참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 교육을 멋지게 이끌어 주시고 계신 전봉주 교육전 선장님.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은혜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희연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배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우리 2024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고 계신 참석하신 지역위원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준호 해운대구을 지역위원장님. 이성문 연제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파산구 배재정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각장에서 문대진사 못 걸린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렸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인사말씀 순서입니다.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자 부산시당의 수장이신 서은숙 위원장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은숙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래간만에 토요일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 공기 좋은 부산의 해운대 바다를 물리치시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요즘 민주당 부산시당에 입당 러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박수 한번 드려주시죠. 지난 2월 27일 이후로 지금까지 2,000명 정도의 당원이 입당을 했고 전국적으로는 3만 5천여 명의 당원이 입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당하시는 분들의 바람이 뭘까요? 네, 내년 총선 꼭 이기자. 그것도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분열하지 말고 단결의 힘으로 이 단합을 이겨내고 내년 총선 이기자는 바람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우리 당은 이런 우리 당원, 새로운 당원들, 또 기존에 있는 당원들의 바람과 우리 박지원 원장님처럼 정치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이 노하우와 이 구역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이런 선배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내년 총선에 꼭 이겨야 합니다. 언론과 국민의힘은 아마 이렇게 민주당이 뭉치는 게 싫을 거예요. 77.7%로 당대표를 당선시키고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저는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은 끊임없이 우리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또 그 분열로 민주당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박재원 원장님처럼 우리 선배님들이 언론에서 열심히 싸워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통쾌하게 잘 싸워주고 계십니까? 맞죠? 네. 네. 우리 당의 스피커들이 언론에 맞서 힘있게 싸우고 또 우리 출마자들 지역에서 열심히 싸우고 우리 당원들은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면 내년 총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마음껏 나눠주시고 또 그런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박재원 원장님 또 정봉주 교육연수원장님 오늘 이게 교육연수원에 이기는 이유가 첫 번째 인사입니다. 부산에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교육연수원의 수석부원장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18명의 지역위원장 중에 참석하신 배재성, 윤준호, 이성훈 위원장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